5-6년 전에 저희가 3집안을 하면서 우리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끼리 홍대클럽에서 라이브하는 걸 한번 쭉 오랜 시간에 맞춰서 모아서 나중에 기획을 한번 대회를 해보자 이런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꾸준하게 저희 자료를 모았어요. 이제 6년간의 결실을 이번에 라이브 앨범과 라이브 앨범은 우리나라에서 많지가 않아요. 이게 좀 훌륭한 앞서가는 시도고요. 그동안 듣기로는 이제 공연을 계속 녹음을 해왔다고 들었을 때 아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느꼈어요. 결실을 보게 된 축하를 저희도 또 작게나마 한몫했다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영상 보고 나서도 굉장히 너무 흐뭇하고 너무 즐거웠었고 시를 쓰는 입장에서 사막과 불안한 어떤 시보다도 훌륭한 시적인 느낌이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노래방과 항상 저도 개인적으로 사막이나 불안한 경우에 들어가 있었는데 특별한 경험과 조기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노래 틀을 했다는 그런 급작스러운 뉴스를 듣고 와서 기분이 이상하길래 이미 공연 전에 대기실에서 거의 중취 상태였었던 것 같아요. 술을 계속 마셔가지고 그 상태로 무대를 올라갔었죠. 아마 제 연주에도 아마 그런 게 좀 묻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DVD 나온 영상을 제가 봤는데 진짜 잘 나왔어요. 저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좀 어설프게 나올 줄 알았는데 되게 잘 나와가지고 되게 기분도 되게 좋았고 제가 되게 잘생기게 나왔더라고요. 그 명암이 너도 잘생긴 거 근데 너 왜 그 프로스펜서 할 때 그 표정이 울상해 막 울라그래 막 그때는 아니 나는 절정을 이뤘어 프로스펜서 하는데 제가 2층 대기실에 있어서 그랬는데 저는 그 노래를 할 예정이 없었어요. 빨리 내려오라고 원래 제가 기타 치면서 그 노래 불러갔는데 얘가 내려와가지고 제 기타를 준 다음에 한번 해봐라 했는데 그걸로 기영이 형님하고 활싸움을 하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이러면서 불러왔어요. 앞으로 이렇게 같이 많은 교류를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지금까지 지켜온 신념을 10년, 20년, 30년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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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여. 이거